아, 새로운 고령 도포예요? 네! 젊은 고령? 힘있는 고령! 고령으로 오세요! 젊은 고령, 힘있는 고령, 또 이게 군청 앞에서 오늘은 근데 저희 오늘 단독 무대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사님? 오늘 같이 하는 주사님? 아니에요? 제가요 오늘 철원 덕후님이랑 함께 하고 싶어서 네. 새로운 고령 덕후 신청했습니다. 아, 새로운 고령 덕후예요? 네.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저는 배다송이에요. 아, 배다송. 네. 노래 되게 잘하시겠네요. 아,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덕후 되려면 사실 그냥 바로 덕후 받아줄 순 없잖아요. 자, 퀴즈 하나 낼게요, 그럼. 최근에 올라왔던 유튜브 영상, 고령 덕후 영상. 뭐예요? 물놀이 갔잖아요. 물놀이 그 후에 뭐예요? 물놀이 오케이 갔잖아요. 수박도 막 뱉고 그랬잖아요. 알고 있네. 알고 있죠. 몇 분 몇 초짜리예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아, 몇 분이요? 아, 정말로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제가 3분 45초. 8분 24초. 8분 24초. 아, 아쉽다. 1단계 맞췄는데. 그러면 고령 덕후라면 좀 깐깐해요. 좀 깐깐해요. 까도 저희는 끝이 없습니다. 짧게 뭐 춤이나 이렇게 뭐 동작 하나 보여줘요. 저는 뭐 고령 덕후 누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혹시 뭐 샘플 견본 이런 거 안 보여주나요? 샘플 있죠. 뭐 네. 이런 거. 안녕하세요. 아우, 좋아요. 재밌는 고령. 젊은 고령 철원이에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주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진짜 어렵다. 배다송 고령 예비 덕후의 힘든데. 개인기 자기소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젊은 고령? 힘있는 고령. 고령으로 오세요. 이상? 용기가 있어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인기가 있거든요. 갑시다. 저희 갈 때 이렇게 가거든요. 어때요? 아, 시작. 가겠습니다. 네, 시작. 자. 근데 여기는 진짜 이 자체가 좀 유산으로 등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세트부터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 이거 다 준비를 직접 하신 거예요? 근데 두 분은 누구세요? 아, 다송 덕후는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 예. 구글에 대해서 제가 살짝 썰을 좀 풀어 드릴게요. 네. 어쨌든 오늘 저희와 함께 아, 또 쟁반 노래방을 재밌게 꾸며주실 문화유산가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우리 부사님 소개 한번 해주신다면. 문화유산가 가야사 정책팀에서 일하고 있는 조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은주 부사님. 저도 문화유산가 가야사 정책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두 분 소개는 하셨는데 근데 문화유산들 그러면 뭐 정비를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 문화유산과는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을 정비, 관리, 뭐 활용 여러 가지 이제 문화유산과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산동 고궁군이 9월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는 것을 저희가 기념을 해서 그린 문화라는 어떤 가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곡을 한성품법도 기념을 해서 즐겁게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어쨌든 뭐 저희 뭐 네 명이 또 한 팀이니까 오늘은 한 분만 잘못해도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화이팅 먼저 할까요? 화이팅 한번 할까요? 그리고 또 9월 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산동 고분이 등재되었으니까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게임이라고. 일단은 이런 일이 있지만 저희가 하는 거 보고 수준에 맞춰서 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운 사람이니까요. 저희는 그 마음으로 한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보이시죠? 네. 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쟁반이 내 머리 위에 쿵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무겁다. 그리고 오늘 이게 저희가 수동이기 때문에 수고해 주실 문화유산가의 저희 막내 직원 한 분을 모셨거든요. 와. 들리시죠? 네. 주사님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문화유산가 성철준입니다. 자, 성철준 주사님 앞에 누가 계신지 보이시죠? 잘 부탁드려요. 일단 쟁반이 잘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가장 잘할 것 같은 분에게 떨어뜨려 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뒷전긋하고 노래 들어주세요. 하야산 푸른 정기 계곡마다 서려 있고 청정골 가야도 서리 달빛하고 다음 진땅 들려가라 대가야 씨앗 뿌리고 따뜻한 마음과 청성으로 일곱 삶의 알겠어요? 가야성밖에 안 들리던데. 저는 대가야밖에 잘 모르겠어요. 뭐 꽃도 나오는 것 같고 산도 나오는데 중요한 건 무슨 산인지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노래는 너무 잘 부르시네요. 곡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한번 일단 더 들어보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들려주세요. 네. 음악 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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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달려들어? 과연 저는 팀원을 믿습니다. 자, 일단 보여줄까요? 하나, 둘, 셋. 정답판을 틀어주세요. 하나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정기 푸른 정기 맞아? 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제가야 화이팅. 마루분 화이팅. 자, 그럼 세 번째. 진달래 철쭉 이어. 틀리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아, 그리운 대가야 고령이여. 꿈속의 고향이여. 꿈속의 고향이여라. 틀렸어요? 사실 제가 이럴 것 같아서 가방이라도 맞히면 제가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기회를 더 주시거나 네.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뭔가 저희에게 이제 제작진에게 뭔가 어필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주사님 뭐 하실 수 있어요? 성대모사. 어! 오, 성대모사. 성대모사. 야, 성대모사. 영화 괴물에 나오는 혹시 변희봉. 변희봉 선생님. 우와 우와. 휴대폰 소리 안 들려요? 휴대폰 소리 시작? 아. 어 되게 가늘하다. 혹시 동물 소리 괜찮나요? 네. 어 고양이라고 해야겠다. 고양이. 강아지. 여기 받으실 분 있어요, 또? 좋아, 잘한다. 우리 은준 주사님이 닭 소리 개가 막혔어요. 꺾여. 가장 그냥 자신 있는 동물 솔직히 내본 적 있잖아요. 양키거든요. 양 가겠습니다. 양이 매 하면 변희봉 선생님이 가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양 가라고. 양가 아, 개부터 해보세요. 개부터 월월 들으면 요거 성공하면 주셔야 돼요. 찬스. 네네. 자 갑니다. 네아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노력 정성을 봐서 네네. 찬스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